자, 그래서 지금 엉뚱한 거 공부하셨다고요? 네. 오케이, 엉뚱한 거 공부하면 어떡해요, 이 친구야. 응? 응? 그래서 시험도 엉망진창이네요? 응? 시험도 엉망진창이네요? 자, 인사하는 건 이전에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Hi and 또는 Hello and 이러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 지금, 10호에서는 배웠던 내용이 뭐 같아요? 인사하고 오케이, 그렇죠.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몇명 나와야 돼, 최소한. 아, 두 명인데 막 서로 소개해 줍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세 명이 나와야 되는데, 소개해 주려면 일단 이둘중한 명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서로 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해야 되냐? 둘이 서로 알아. 둘이 서로 알아. 근데 이 둘이는 처음 만난 거. 이렇게 돼야지 여기 나온 대화가 다 완성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이엔이라고 먼저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일단 등장인물 누가 나온다? 여기다가 일단 최소 누군 등장한다? 애는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하이쌤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등장인물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쌤이 나왔죠. 그러면 앤하고 쌤은 서로 아는 사이야, 처음 만난 사이야. 아는 사이니까 둘이 서로 안다. 화살표 서로 화살표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쌤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앤과 쌤은 서로 화살표 사이다. 됐습니까? 하이쌤 이러면 되겠고요. 하이, 샘.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할아버지 이쪽은 쌤이에요. 그랜파, This is Sam. 그랜파 어떻게 써요? 그랜파, this is Sam. 이거죠. Grandpa, this is Sam. 자, 그래서 그랜파, this is Sam.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애니 하는 말이죠. 애니 누구 쳐다보고 하는 말이야? 오케이, 그랜파. 그러면 샘하고, 아, 앤하고 그랜파는 서로 아는 사이야, 처음 만난 사이야. 네, 여기다가 그랜드파 또는 그랜드 파더라고 주면 되겠죠. 그러면 둘은 무슨 관계? 가족 관계겠죠. 둘은 무슨 관계인 것 같아? 둘은 친구 사이인 것 같아.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랑 처음 만났어? 그랜파더 처음 만났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랜파 this is Sam. 이건 누가 누구 쳐다보고 하는 말이야? 그렇죠. 애니 할아버지 쳐다보면서 이쪽에 있는 얘는 쌤이에요 하는 거죠. Grandpa, this is Sam.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시켜줄 때뭘 쓰면 된다? This is 뒤에 그 사람 이름. 됐습니까? 얘는 누구예요? This is 성모. This is 성모's m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is is 성모's sister. 됐습니까? 계속해서 쌤, 이쪽은 나의 할아버지셔. Sam,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자, 이건 누가 쳐다보고 하는 말이야? 여기 쳐다보면서 이쪽은 할아버지셔. This is my grandfather. Sam, this is my grandfather. grandfather 할 때는 FA지만 애칭. 애칭으로 편하게 부를 땐 그랜드 파, PA야. 자, this is my grandfather. Sam, this is my grandfather. 여기까지 대화 하나 끝난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대화,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Hi, Peter. 또는 Hi 대신 Hi, Peter. Hello, Peter.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일단 최소 누구 등장? 피터가 등장하죠? 여기다가 피터라고 쓸게요. 마찬가지 누군가는 양쪽 모두를 알고 누군가는 처음 만났습니다. Hi, Peter. 그랬더니 Hi, Peter. 그랬더니 Hello, Sam. Hello, Sam. 그래서 여기에 Sam. 둘 사이에 양쪽 화살표 할 수 있어요? 서로 알아요? 이 말이죠. 서로 알아요? 네. 피터하고 샘은 서로 아는 사이니까 뭐라고 인사를 주고받고 있어? Hello. Hi, Peter. 뭐, Hi, Peter. Hello, Peter. 이거 누가 하는 말인 거야, 그러면? 샘이 피터 보고 Hi, Peter. 한 거죠. Hi, Peter. 그랬더니 Hello, Sam.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피터가 하는 말이야. 됐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아는 사이. 오케이. Hi, Sam. 계속해서 This is my cousin. Cousin 어떻게 써요? L? N. N. G-O-U-S-I-N. Cousin. 자, Sam, this is my cousin. 뭐라고요? Sam, this is my cousin.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샘, this is my cousin. 이거 누구 하는 말이야? 샘, 이쪽은 내 사촌이야 라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누가 말하겠어?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거? 피터가 하는 말이죠. 아니, 샘아, 여기는 나 사촌이야 라고 지금 이상하게 해서 누가 얘기하겠어? 피터가 말하겠죠. 피터가 샘을 부르면서, 어이, 샘, 왜 내 사촌이야? 어? 그럼 여기에, Peter's cousin이라는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죠. 피터하고 Peter's cousin은 서로 아는 사이겠어. 처음 만난 사이겠어. 둘 사이에 서로서로 화살표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누가 처음 만나는 거야? 피터스 커즌이 처음 만난 사이겠죠? 됐습니까? Sam, this is my cousi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ave, this is Sam. Dave, this is Sam. 이거 누가 한 말이야? 피터가 누구 쳐다보고 한 말이야? 데이브가 누군데? 그래서 여기에 Peter's cousin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그 이름 뭐다? 데이브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이는 누구하고 누구? 샘이랑 데이브. 그래서 피터하고 데이브는 무슨 관계? 가족 관계. 둘은 뭐일 것 같다? 정확하진 않지만 친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표현. 만나서 반가워. 오케이. 이제 엉망입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나이스 밋이 어딨냐. 어? 나이스 밋. 어? 아니, 초등학교 5학년이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를 나이스 밋 이러고 있으면 어때? 우습습니까? 어? 선생님 지금 심각해 죽겠구만. 어? 우습습니까? 나이스 밋 같은 소리 하고 있네.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이거 몇 학년 때 배우는 거야, 이거? 3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니야? 3학년 때? 어? 몇 학년이야, 정모? 하... Nice, 좋다. 왜? Meet은 만나다. Meet you, 너를 만나다.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너를 만나서 nice하다.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다. Meet의 무슨 뜻이야, meet?
만나다인데 거기다 to 붙이면 뭐뭐 해서로 바꾼다고요. 만나서 나이스하다. 널 만나다. meet you. 널 만나다. meet you. you meet. 네가 만나는 거야. 너를 만나는 거야. you meet. 네가 만난다. meet you. 너를 만난다. 너를 만난다. 너를 만나서. to meet you. 뭘 가르쳐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모 지금. 너를 만나다. meet you. 너를 만나서. Okay. 지금 여기 성모가 nice meet Dave 했죠. 좋다. 너를 만나. 데이브 만나다 좋다. 만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뭐 만나다 좋다. 이럽니까? 만나서 좋다. 그럽니까? 그럼 만나다라는 하다시를 만나서라는 대답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한다고? 뭐뭐 하다를 뭐뭐 해서로 바꿔주는 게 누구라고? 투라고요, 투. 투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 해서로 바뀐다고요. 나이스 밋, 게다가 유도 빼놨어. 나이스 밋 데이브 해놨어. 아, 나 이, 초등학교 3학년도 시험지 답 이렇게 안 써갖구네. 어? 부끄러운지 아세요? 나 또 한 번 만나서 반가워. 나이스 밋 유투. Nice to meet you, too. 네, 준호야. 네. 네, 묻는 말에 뭐 해야 돼? 물어봐. 맨날 대답. 맨날? 아야, 나는 다음부터 이제 딱밤 때릴 거야, 이제. 네. 알았어? 네. 나 분명히 얘기했다. 억울해, 나 세게 때릴 거야. 네. 뭐, 맞고, 억울해 하지 마라.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러지 마세요. 나 분명히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네 번.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케이. 좋았나요? 오케이. 좀 이따 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고모, 이모, 숙모. 뭐, 아저씨 하나도 못 썼어요. 고모, 이모, 숙모 뭐예요? 엔트고요. 너 이거 다시 시험 쳐야 되겠어, 제 시험. 다음 시간에 시험지 두 가지 할 거야. 10하고 10이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